OSEN 정지원 기자 엄지희가 들려줄 따뜻한 러브송이 오늘 베일을 벗는다. 엄지희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러브 유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첫 번째 싱글 플립 이후 엄지희가 약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 러브 유는 R&B 소울 넘버였던 이전 곡과는 다른 스탠다드 팝 장르의 곡이다. 엄지희와 오랜 시간 음악을 함께한 프로듀서 겸 뮤지션 로즈가 프로듀싱에 참여해 둘만의 케미를 오롯이 살려냈다. 특히 리스너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감성 짙은 멜로디와 엄지희의 호소력 짙은 보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애틋한 메시지의 가사가 더욱 이 곡에 감동을 더하고 있다. 엄지희는 소속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모습이 조금 더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바랐다며 내가 하고픈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단순히 서로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맺었다. 한마디로 Love You는 저의 바람을 표현한 곡이라고 자신의 신곡을 소개했다. 최근 멜로망스, 문문 등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여러 뮤지션들이 음악 하나로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음원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깊은 감성과 음색을 지닌 엄지희 역시 올해 주목해야 되는 아티스트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 언더뮤직계의 숨은 실력자로 탄탄히 내공을 쌓아온 엄지희는 그동안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 작업과 더불어 MBC 드라마 좋은 사람, 다시 시작해, OST 등에 참여하며 꾸준히 활동을 펼쳐왔다. 어떤 분위기의 곡과도 잘 어울리는 완벽한 음악 소화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해볼 만하다. 사진 스테레오 드라이브.